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올해는 해도 해도 너무하죠? 코로나에다 기나긴 장마에다 이젠 또 계속 연타로 나오는 그 태풍. 이 동영상은 지난번 그 태풍으로 인한 자그마한 피해 사항인데요. 큰 사고는 아닙니다. 사무실 근처에 그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도로를 막아갖고 119에 출동한 거죠. 저는 이제 좀 전에 119차 지나가는 거 보고 사무실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중인데,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 위에 나무들이 하나가 쓰러져갖고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2차선 도로에요. 태풍이 지나간 날인데요. 이날이 8월 28일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그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물이 많이 고여있죠. 큰 피해는 없었는데, 올해 태풍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쪽 고양시 쪽에서는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 피해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남부지방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태풍이 이쪽에 고양시 쪽은 좀 잘 피해갔어요. 비는 많이 왔죠. 비 피해가 또 심각한 것도 아니고, 비 피해라고 하면은 그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안 좋아갖고 농산물이 많이 썩어갖고 농산물 값이 올랐다는 것 외에는 다른 피해는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고양시 쪽은요. 지방은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앞에 지금 소방차가, 긴급구조대가 출동해갖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지게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까 해갖고 우측으로 지게차를 정차시킵니다. 그게 큰 나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하기에 버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잠깐 정차를 해놓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이제 도와드리게 되죠. 별건 아닙니다. 이제 저 축대위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다리를 또 갖고 오면 되긴 되겠지만 마침 제가 여기 있으니까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지게발에 사람 안 태우는데 이 긴급 상황에서는 뭐 더한 것도 해야 되겠죠. 차를 대주고 거기다 이제 엔진톱을 들고 소방서 한 분이, 이제 구조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고기를 타셨죠. 제가 이제 이분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축대 뒤쪽으로 올라가서 또 내려오기가 힘들거든요. 나무들이 많이 무성해져갖고 방법은 여기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제가 있으니까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이분을 올려드리고 대기를 합니다. 저 나무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제가 여기 같이 출동해서 일을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무가 잘라졌죠. 근데 완전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잠깐 내려놓고 제가 지게차로다가 저 나무를 한번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걸 하는 거 잠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됐든 작은일이 됐든 제가 이제 그 119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출동할 용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지게차 사용료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니까 마음껏 부담없이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그렇다면 언제든지 출동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라는 게 이럴 때 쓰면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지만 이제 사다리 갖고 그러려면은 또 시간도 지체되고, 제가 마침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 훨씬 좋지 않아요? 자, 이제 저 나무가 안 꺾어져갖고 제가 지게차로다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게차는 그 누르는 힘은 별로 크지가 않아갖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왼쪽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로 누르니까 좀 팍 내려오긴 했는데 완전히 잘리진 않았어요. 요대로 놓고서 이제 자르면 훨씬 쉽게 잘리겠죠. 이제 엔진톱이라는 게 좀 생각보다 위험하기도 해요. 나무 자르다가 그 톱나 깨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자, 이제 나무는 잘랐고 다시 이제 내려드려야죠. 지금 아직 나무가 떨어져 있진 않네요. 다시 이제 발을 모으고 구조하시는 분을 내려드려야죠. 일단 나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대로 잘 안 돼요. 포크레인 같은 건 집어갖고선 꺾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지게차 이제 들고 내리는 게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되진 않습니다. 구사리로 묶어갖고 잡아당겨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위에 상황이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잠깐 들어주고 톱으로 잘라주고 있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다른 장비는 어떨지 모르지만 119 구급대나 뭐 구조대나 소방서나 지게차가 필요하면은 제게 전화 주세요. 물론 뭐 제가 갈 수 없는 먼 곳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면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달려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마음껏 불러주세요. 최대한 안전이 최고죠. 자, 원래 지게발에 사람 태우면 안 되지만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는 사람도 태워드릴 수 있어요. 더 위험한 상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전을 지켜가면서 하강을 하죠. 자,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려나와 이제 제가 지게차가 할 일이 이 정도면 다 끝났어요. 저 나무는 이제 잘라놓은 나무는 이거 작업하는데 오른쪽에 지게차 하나 지나가죠. 여기 이제 3인중기 그리고 기사님이시죠.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다 지게차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저걸 제가 실어드릴 것도 없고 저거는 이제 소분해서 실어버리면 되니까 자 저는 이제 철수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일이었지만 더 위험한 일이라도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지게차가 하면 더 편하잖아요. 장비가 하면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출동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소방서나 이제 경찰서 같은 곳 관공기관에서 긴급하게 출동을 요청해 주시면은 저는 이제 언제든지 무료로 출동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대기하면서 지게차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그래도 선뜻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도 확인시켜 드리는 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응급 상황이다 뭐 어떤 상황이다 그래갖고 지게차가 출동하게 되더라도 지게차 요금 같은 거 절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해야 되겠죠.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불러주세요.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근데 지게차로 들어드리는데 뭐 얼마나 낫겠습니까? 좋은 일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 살아가면서 이런 거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지금도 이제 요 동영상 편집하는 중간에도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항상 긴급 상황엔 제가 무료 출동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